오늘은 행회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행회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의 정면이 아닌 측면을 맞춰서 사이드 스핀을 주는 서브를 행회전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행 서비스는 공의 약간 왼쪽 부분을 라켓에 마찰을 시켜서 내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공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이제 회전을, 사이드 스핀을 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스텝 공에 맞춰서 이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서브를 넣으셔야지 이제 사이드 스핀이 제대로 먹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 서브의 그립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신 우리 커트 서브 영상에서 보신 그런 서브 그립으로 하시면 가장 좋지만 커트 서브 같은 경우는 이 그냥 우리가 원래 자꾸 치던 그냥 일반적인 그립으로 잡고도 서비스가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횡 서브를 넣을 때는 이 라켓을 그대로 잡고 하시기에는 손목이 이렇게 꺾기가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횡 서비스 같은 경우는 꼭 그립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접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상관은 없으시거든요. 근데 다 잡고 하시는 그립은 좋지 않으세요. 회전을 옆에 사이드 스핀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지 손가락을 하나 받치셔도 괜찮고 아니면 다 접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저희가 행 서비스에 레슨을 하면서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첫 번째는 라켓 그립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공을 칠 때처럼 그대로 잡으신 다음에 횡 서비스를 넣으시려고 하니까 손목 자체가 이렇게 꺾기가 힘드시고 공의 이제 측면을 맞추기가 힘드시다 보니 이제 공의 정면을 때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횡 서비스를 넣으신다고 넣으시는데 공의 정면을 이렇게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이드 스핀을 줄 수가 없고 이렇게 백스핀, 일반적인 그냥 서브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서브를 넣으시는 실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립을 다 잡고 넣으시면 이 손목을 세우시기가 힘드셔서 사이드 스핀을 줄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세 손가락을 다 접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중지 손가락을 나무 뒤에 받쳐서 잡으셔도 괜찮으니까 손목이 조금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손목을 세우실 수 있도록 그립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두 번째는 이제 잘 꺾어 놓으시고 이제 출발도 잘 해 놓으시고 들어오실 때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깨를 써서 이 라바에 공이 맞을 때 이 옆면이 아닌 정면으로 맞아버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측면으로 이렇게 잘 맞춰서 빼신 다음에 들어오실 때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여기서 어깨를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이드 스핀을 많이 줄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팔이 그대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회전을 줄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실 때 그대로 나가셨다가 나오실 때도 그대로 나와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 어깨를 많이 사용을 하기보다는 그냥 여기 팔 전체를 여기 밑에 팔 한 위주로 그냥 쭉 놔주시면 되시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조금 익숙해지시면 임팩트를 잡아주시면 되니까 우선은 그냥 쭉 그대로 면을 유지를 한 채로 쭉 지나가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는 손목을 잘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이제 공을 회전을 주시려고 손목을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손목으로 공을 어떻게 회전을 주시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빗맞는 경우가 생기세요. 공을 빗맞아 버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렇게 잘 맞춰 놓고 맞을 때 이렇게 손목을 많이 이렇게 돌리시다 보니까 공이 많이 어긋나거든요. 빗맞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처음에 솔직히 라켓 세우시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자꾸 손목을 조금 세우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힘을 조금 편안하게 빼신 다음에 그냥 우선은 이렇게 지나가는 연습을 먼저 면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나가기만 하셔도 사이드 스핀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딱 잡아 놓으시고
이렇게 그러면 그냥 동이 사이드 스킨만 먹을 수 있도록 손목을 쓰지 마시고 그대로 갖고 가는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그 앞전에 행서브 그 촬영을 마친 상태였는데 레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공을 던지는 것도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자세 잡는 거에서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다시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 던지는 거나 이런 서비스에 처음 이제 서브를 넣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 우선 위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 넣는 자세는 백사이드를 기준으로 약간 돌아서신 느낌으로 쓰셔서 왼발을 탁구대 가깝게 붙이고 오른발을 뒤로 뺀 자세로 서비스를 넣게 되는데요. 꼭 백사이드를 약간 돌아서셔서 넣으시는 거는 정답이 아니고 뭐 중간에서 넣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아니면 오른쪽에서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냥 스타일에 맞게 서브는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인 서비스의 위치가 백사이드에서 주로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레슨을 하다 보면은 횡 서비스를 넣으실 때 자세를 이렇게 많이 돌아서지 못하시고 정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횡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공의 측면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몸 자세 자체가 이렇게 정면을 봐버리면은 측면을 맞추기가 조금 힘드시고 너무 코스가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방도 받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답은 없지만 횡 서비스 넣으실 때 자세는 이렇게 좀 틀어서 왼발 앞에다가 두신 상태에서 넣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이제 공을 띄우기 전에 너무 이렇게 주먹을 치시고 띄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손을 피라 그러면 너무 쫙 피셔가지고 공을 이렇게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을 피라는 정도가 이렇게 쫙 피라는 얘기는 아니고 약간 모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약간 모으신 상태에서 던지셔야 되는데 이걸 쭉 이렇게 펴버리면은 공이 서있지 못해요. 여기 손바닥이. 그러니까 불안하시죠. 아무래도 막 여기 던졌다가 여기 던졌다가 하시는 일이 많이 생기실 것 같으니까 약간 모은 상태에서 꼭 정지를 하신 다음에 던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연습을 하실 때 보면 공을 들이면 이렇게 공이 오면 잡자마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공을 잡으셨으면 좀 이렇게 정지를 하시고 상대방도 한번 바꾸고 좀 멈추는 시간을 좀 갖고 서비스를 좀 신중하게 던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을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을 이렇게 앞에다가 던져야 되는데 보면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공을 너무 뒤로 던진다거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라켓이 여기 있는데 공이 너무 앞으로 나간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다리로 따라가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멀리 던져버리면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넣기가 힘드시니까 우선 자세를 딱 잡아주신 다음에 공을 최대한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내 몸 앞으로 던져주는 연습을 일단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뭐 정지까지 딱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추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처음 배우시면 당연히 이제 박자 맞추는 것도 힘들고 공 던지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박자 맞추시기가 힘들면은 미리 락 준비를 하셔도 상관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공 던지고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조금 많이 어려우세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팔 먼저 빼신 다음에 던져서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던지고 뺐다가 나가는 게 어려우시면 팔을 먼저 빼셨다가 공 던지고 스윙 이렇게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횡 서비스의 효율적인 연습 방법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립을 이렇게 다 잡고 하시거나 뭐 아니면 너무 헐렁하게 이렇게 잡으셔도 많이 흔들리시기 때문에 좀 엄지손가락을 조금 잘 버텨주시고 뒤에 검지도 좀 잘 버텨주셔서 그립을 조금 편하게 잘 잡아주신 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손목을 많이 세우시기가 힘드시면은 그냥 뭐 이렇게 정면으로 쓰셔도 괜찮으니까 이 면을 유지하시는 연습을 좀 먼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손목을 많이 쓰지 말고 그대로 잡은 상태로 공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연습을 먼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막 회전을 많이 주시려고 손목을 과하게 쓴다든지 어깨에 힘을 많이 주셔서 막 어깨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다든지 하지 마시고 힘을 빼신 다음에 그립만 조금 잘 잡아 고정해가지고 잘 잡아주신 다음에 맞을 때 공이 손목이 많이 이렇게 각도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먼저 그냥 맞춘 상태에서 공을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나가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이렇게 그대로 쭉 얹어놓고 돌리신다든지 어깨를 이렇게 들어와 버리시면 오히려 횡회전이 더 안 먹고 빗맞는 경우가 많이 생기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돌리시는 감이 조금 오시는 분들은 이제 자세도 조금 이제 좀 측면으로 좀 트시고 손목을 이렇게 자꾸 세우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손목이 진짜 안 세워지시는 분들은 여기 탁구대에다가 이렇게 좀 누르셔도 괜찮으세요. 이 탁구대 이렇게 누르시면 손목이 이렇게 세워지시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놓고 이걸 세우려고 그러면 많이 어려워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라켓에 이렇게 손목을 조금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연습하실 때 그 각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대로 네. 그대로 네. 이렇게 돌리시면 괜찮으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횡회전을 주시는 게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이 상태에서 라켓만 조금 눕히셔서 똑같이 넣으시면 커트가 같이 가거든요. 눕혀서 툭. 또 세워서 툭. 또 눕혀서 툭.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서비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회원님들이 가장 미스를 그러니까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커트 없이 회전만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윈볼 오는 거를 준비를 하고 싶으신데 이게 자꾸 커트가 먹어가서 내가 기다리는 윈볼이 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비스를 넣고 마셔트를 하고 싶은데 이제 서비스를 내가 넣는데 이거를 커트를 해버리니까 이제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은 커트 없이 이 회전 횡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넣는 서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선은 라켓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대로 지나가는 연습을 좀 하시고 이게 익숙하시면은 이 눕히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손목만 약간 펴시면은 그냥 커트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먹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세워가지고 이 면을 유지한 채로 네. 커트 스피닝이 없게끔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혜롱과 요롱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었죠? 오늘은 횡회전 서비스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아, 횡회전 서비스 연습이 진짜 어려운데.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서브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셔서 자신만의 그 감각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안녕.